거를 OLED나 뭐 OLED 찾는 느낌이야. 넣을 수가 넣을 수 있는 양산 기술이 없었어.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직접 예, 이 나노 업계에 계신 분들은 4월달부터 진행됐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생각해 저희 그룹 안에 여러 회사들 올해 그 나노 업계를 돌아보면 세계 최초로 CNT 터치 센서 양산 공장하고 50톤 규모의 CNT 양산 공장이 준공이 됐고 또 나노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적충형 V랜드 플래시와 16나노급 랜드 플래시를 양산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산업 현장과 연구실에서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연구의 노력을 열심히 기울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. 산업부에서도 향후 한 6년간 1,300억 원 규모의 그램핀 소재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중소 나노 기업의 성능 평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나노 분야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갈 생각입니다. 향후 더욱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주력 산업군인 첨단 제조업과 이 나노가 지속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활성화되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나노 업계에 계신 또 학계에 계신 나노와 관련된 연구계에 계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